얘기 들어보니까 저 오정세 씨도 이렇게 좀 불만을 쌓아두시다가 좀 제대로 한번 좀 표현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저도 이게 막 제 의견 잘 못 얘기하고 그냥 상황에 그냥 수긍하는 편인데 대부분. 한 번은 예전에 제가 객지에서 혼자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 젖꼭지 바로 옆에 딱 젖꼭지만한 크기의 종기가 딱 난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보니까 아 이거 수술하면 된다, 잘라내면 된다, 수술하면 된다고 수술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도 되게 명의 같은 느낌이랑 좀 하필 조금 네, 좀 이런 두 가지 느낌이 딱 공존해 가면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현대 의학이 아닌 거. 네, 그래갖고 누워가지고 이제 처음 수술을 받는데 수술 불 이게 빡 터지고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벗고 막 마취 좀 하더니 가위를 이렇게 갖고 오더니 네, 핀셋으로 이렇게 하더니 제 젖꼭지를 핀셋으로 이렇게 보면서 네, 그래갖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순간 이거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하면은 실례인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가지 그거 어떡하지 그 짧은 순간에 하는 생각이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아 지금 잡고 계신 게 젖꼭지인데요 그러니까 자네 말이 맞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내가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안 했으면 제 거는 저 쓰레기통에 가지고 야 이거 지금 평생 제가 종기를 달고 예 진짜로 큰일 날 뻔한 거죠 이렇게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내 의견 이거에 대한 소중함도 처음 알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정세 씨도 지금 따님이 있으시다고 했죠 네 지금 몇 살이죠 따님이 4살 정도 됐어요 아 4살 정도 그리고 한 번은 아이 때문에 한 번 운 적이 있거든요 왜요 어렸을 때 옹알이하고 한참 엄마 할 때였어요 딸아이가 제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정확한 발음으로 아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막 공원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아빠! 내가 어저께 흘렸던 눈물은 뭐지? 개를 아빠라고 하면 아빠. 아이 때문에 있었던 일이 최근에 많이 있었던 어떤 일이 또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제 와이프랑 20몇 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이 기절하는 걸 전 처음 봤어요. 와이프가 놀래니까 막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네. 짐승 소리가 막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그대로 기절을 하는 걸 다 뒤집을 때였어요. 걷지도 기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뒤집을 때인데 와이프가 새벽 한 3시쯤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화장실 나왔는데 기지도 못하는 우리 딸 아이가 똑바로 서갖고 엄마 이렇게 쳐다보고 까만 물체가 동동 떠있더래요. 근데 순간 저승사자가 우리 딸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갔고 시원해! 뭐 쇠! 이걸 지르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 하면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예, 이거는 우리 와이프 시선이고요. 예. 예. 제발 반지르지 화장 씨가 보는 제 시선은 같은 시각이에요. 새벽 3시죠. 혹시 화장실을 가려고 나올까? 우리 와이프가 먼저 화장실에 갔어요.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막 뒤집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안아갖고 아, 이렇게 불편하게 있어. 이렇게 안아줬어요. 근데 제가 소파가 있어갖고 제가 우리 와이프는 우리 아이만 옆에서 보고 네. 까만 건 제 뒷돈 주고 갑자기 화장실 갔다고 나오더니 졸라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여기서 나라고 얘기를 하면은 더 놀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쓰러져 갖고 있어갖고 일어나 이렇게 갖고 있어. 우리 저 아내분은 어떤 분입니까? 저희가 좀 궁금해서 예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안 됐고 그러니까 상대 호흡이랑 이렇게 막 하라고 했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너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일상 통화만 해줘라. 내가 연기할 수 있게. 아 실제로 한번 더 전화를 그냥 통화를 하면 제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부탁을 하고 이제 슛을 들어갔어요. 전화를 하고 따르르 다 받았어요. 뭐해? 저쪽에서 지금 해? 막 울어야 되는데. 그래. 그래. 밥 먹었니? 뭐 하고 있었어? 그럼 한다. 그리고 그거를 들으면서 혼자 막 연기를 했었죠. 아 나름 긴장하시고 이제 연기니까. 네. 하는데 이제 더 도움은 안 됐었죠. 저는. 평상시대로 해주면 되는데. 네,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되는데. 넌 내게 무감을 줬어. 그렇지. 무감을 나가. 예. 유전 무죄. 유전 유죄.
그래서 뭐? 이쪽 아저씨.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알았어. 감사합니다. 날 쓰고 가라. 그냥 가라. 10년 넘게 오디션을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10편이면 한 9편 정도는 서류를 넣고 한 5편 정도는 오디션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